2020년도 8월 22일, 8월 27일 목요일 오후장 코스피 종합주가 시황 분석 6부 지금 여섯 번째라는 거죠. 여섯 번째 시황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얘기했던 것대로 12시쯤에 11시 반 12시쯤에 제가 시황 분석을 드렸습니다. 자, 2360을 가느냐 못 가느냐 잘 봐라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것대로 2360이 왔습니다. 정확히 왔죠. 자, 아까도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죠. 2360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. 자, 여기에서 이제 오후장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고요. 자,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. 2360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돌파를 해야지. 그래서 양봉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가야 됩니다. 그래야 오후장에 마무리가 잘 끝나는 거죠. 2360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